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2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두 분, 문화평론계의 양심 김헌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부에서도 저희가 살짝 알려드렸지만 이번 얘기는 BTS를 이용해서 장사한 그래미와 정치제라는 경산군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김성수 TV의 분노가 팍팍 느껴지는데. 아, 진짜. 아, 이번에 BTS가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아무 상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다이너마이트로 3회 뭐 받은 거는 그렇다 치고, 네. 뭐 버터를 통해 가지고 거의 뭐 10주 1위를 했고요. 네. 뭐 연속해서 9주 했고, 또 콜드플레이도 협업을 통해 1위를 만들어 주는 공헌이 그렇죠. 있는데 하나도 상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애초에 한 군데 상 수상 후보 너무나 후보도 하나밖에 없어. 이 정도면 올해의 노래나 올해의 레코딩이나 올해의 앨범 정도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인상은 뭐 본상에서 뭐 받을 수 없는 위치지만 네. 후보를 그렇게 엉망으로 올리니까 결국 예,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를 받아도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 준. 네. 정말 최악의 64회 그래미였고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거는 보이콧 대상이구나.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리고 또 화가 나는 거는 베스트 팝 듀오 이 부분도 도자켓한테 예. 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 빌보드가 좀 변했다면서요. 근데 변화를 못 찾겠어. 아, 그게 사실은 그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흑인들, 그러니까 유색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 네. 여성에 대해서 차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1차적으로 이제 후보를 내고, 비밀투표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적게는 15명, 많게는 50명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비밀투표위원회가, 이거 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격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기본적으로 투표를 다 이제 15,000명이 회원이 투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회계법인 딜로이트에서 각 부문별로 이제 추린 그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격이 뭐냐면 6개의 상업적인 앨범을 만들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일정 정도 살린 거죠. 그리고 회원들의 유색 인종이나 여성을 조금 늘렸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회원 수를 유색 인종이 늘리면은 대체적으로 흑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계는 제외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 흑인과 뭐 유색 인종과 여성들은 대개 어느 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냐.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아, 예를 들면 결국 같은 업계 사람들이군요. 작년에 위켄드가 뭐 11주 연속 예, 랭크가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4주는 이제 1위까지 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후보에 못 올랐어. 아, 캐나다라서? 캐나다라서 그런 거예요. 웃기죠? 아, 이거 진짜 그럼 자기들만의 리그잖아요, 이거. 로컬 시상식이죠. 봉준호 식으로 얘기하면. 로컬 시상식이에요. 국제가 아니고 네. 로컬인데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방탄소년단 갔다가 공연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봐봐요. 콜드플레이 부르고 이런 거죠. 봐봐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도자켓하고 스자가 키스 미 모우라고 하는 노래로 그리고 그 퍼포먼스로 이제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뮤직비디오 들어가 보고 또 이 뭐 기본적으로 그래미에서의 퍼포먼스도 보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노래 자체는 좋아요. 굉장히 세련되고 지금 동시대의 트렌드들을 반영했고 그런 것들을 또 여성이 작곡해낸다면 미국에서는 되게 높게 쳐줘요. 네. 그런 능력이 여자한테 있다 그러면서 그게 오히려 반페미니스트적인 거 아닌가요? 야, 너 대단해. 여잔데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하나 더. 그 퍼포먼스나 메시지의 수준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 내보이고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나오지만 여성이 신적 존재고 남자는 그 신들의 허락에 의해서 놓여있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수집돼요. 여성에 의해서? 네, 수집돼. 그리고 뭐 노래에도 보면은, 여성 주도의 쾌락, 여성 주도의
어떤 그 성관계 이런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두루두루 좋아하고 그것도 하나의 그 시대 정신이다라고 반영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번 그래미는 전부 사실은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잔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상관왕했는데 걔네들 노래도 다 페미니스트의 메시지 그 담론 안에 놓여 있는 가사들이에요 전부. 네. 그러면 휴머니즘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 인류에 대한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은 가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 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은 퍼포먼스의 수준은 이미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지금 도자켓의 퍼포먼스는 옛날에 뭐 라이온 킹 정도 라이온 저는 킹 뮤지컬 60, 70년대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60, 70년대까지 아니고 그래도 아, 왜냐하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왜 이렇게 분홍색을 남발하는 맞아. 그것도 옛날 분홍색. 그리고 왜 여성을 분홍색에 가둡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케이팝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젠더리스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와 역시 미국은 마초주의가 쩔었고 예, 여성들도 약간 좀 극단화된 형태의 권능을 중시하는 코드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완전 문화 지체가 아닌가. 그렇죠.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는 그럼 듀오는 아니야 치고 그러면 퍼포먼스인데 도자켓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왜 여성을 그런 곳에 아직도 프레임으로 가두죠? 그러니까 상징 자체도 되게 옛날 상징들을 쓴 거예요. 색깔 상징도 얘기하셨지만 뭐 얼굴에 동그란 그렇죠. 그런 탈을 쓰고 나온다든가 둥근 원 이런 게 전부 여성에 대한 상징인데 이거 다 굉장히 낡은 거예요. 몽환적이고 뭐 이런 몽환적인 음악에 몽환적인 춤에 춤 자체의 안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긴 했지만 솔직히 그런 춤 정도는 우리 저 스트리트 아유 우리는 너무 많죠. 우리 쪽이 훨씬 더 잘 춰. 네. 저는 사실 보면서 이거는 페미니즘이라는 담론 자체를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한 걸로밖에 안 느껴져요. 상업적이고 완전히 그 박제화돼. 해결하겠어요. 네. 네.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에 비해서 BTS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BTS의 무대가 어떤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마초적인 무대를 꾸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력 있게 뭐 남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나는 그런 아니, 평가 다이나믹하고 마초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거죠. 그런 평가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캐릭터가 부여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곱 명의 그 멤버들이 똑같은 검은색 수트를 입었지만 완전히 개성이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여성적으로 보이는 B 같은 그런 친구의 퍼포먼스가 있는가 하면 또 RM이라든가 이런 친구는 또 굉장히 좀 격정적이고 남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예. 근데 그 외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개성적인 곳이다. 근데 굉장히 위기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위기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네. 이런 프렌드십을 갖다가 강력하게 어필하는. 근데 그 프렌드십도 그냥 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그냥 감성적인 프렌드십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렌드십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올리비아 로드리고가요 상관왕 받았잖아요. 마치 그냥 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로 이러고 박수를 쳤어. 관람객이 된 거지. 그걸로 끝난 건데. 그런데 도대체 그래서 빌보드가 올해의 퍼포먼스 중에 1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빌보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상을 해요. 맞아요. 네. 앨범이 얼마 판매됐으면 올해의 뭐 레코드 내지는 앨범상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에 바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K-POP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팬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미는 이 두 가지를 다 배제. 그런 다음에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건데 그게 권위적이라는 그 권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근데 이미 로컬 시상식인데 무슨 권위가 있어요. 그들만의 어떤 리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왜 이렇게 투표를 할까라는 것을 이번에 그 시상식 중에 간간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알았어요. 와 이건 완전히 시대에 뒤쳐졌구나. 그리고 그래미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현대의 공연과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무대 전체를 써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대를 할 때 공연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이 협업을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운영하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미를 보면서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무대와 객석이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 분리되고 굉장히 정적이고, 심지어는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에는 토니 베넷하고 그냥 왜 그런 복고적인 것에 갇혔는지 아마 상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리 레트로가 하나의 장르지만은 너무 그 과거에, 이제 갇혀있다라는 네.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 앞서가는 음악 트렌드, 케이팝은 전혀 들어갈 구석이 없었던 거고. 아니, 솔직히 이번에 우리 BTS의 그 퍼포먼스의 중심도 레트로예요. 그렇죠. 007이잖아요, 007. 네. 비밀 요원. 굉장히 레트로인데 그거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객석과 무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 유엔총회 때 보였던 건데, 유엔총회 때 그 퍼포먼스 보세요. 처음에 연단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연사는 연단 위에 갇혀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객석으로 들어오고 객석도 좁아.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유엔 총회 앞에 있는 광장에서 서민들과 함께 춤을 추잖아요. 그걸 상을 안 줘. 그러니까. 그래서 퍼포먼스지. 그래서 빌보드가 전체 10개 중에서 1위라고 했고, 그다음에 롤링스톤은 역대 25개의 전설적인 무대가 있었다. 그래미에 64회 중에서 25개의 무대 중에서 이번 BTS 버터 무대가 13위다. 이게 진짜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의 평가고, 전문가들이 보기엔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BTS가 돋보였고, 이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들을 장사할 때 상품으로 끼워넣기 판매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판매라는 게 5위에 사전 시상식 할 때 새벽 4시에 발표할 거라고 그랬어요.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는. 맞아요. 근데 4시 5시 돼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9시부터 시상식인데, 그러면 9시 한다 하더라도 초반부엔 나와야지. 안 나와. 중간 가도 안 나와. 거의 끝부분 됐는데 그때서야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도 했고, 또 인터뷰도 하고, 로드리고하고 같이 또 포즈도 취하고. 아유. 왜 그렇게 장사를 하냐고. 시청률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돈 빼먹고 안 주고.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트위터를 비롯해서 SNS에는 전부 아미들이 스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스캠이가 사기성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미가 아니라 스캠이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해버리고 아예 아미들이 올해는 선언을 했어요. 보이콧해야지. 그래미는 BTS가 정말 필요하지만 BTS는 이제 그래미가 필요 없다. 그거 너무 없어요. 좋네. 주객이 전도됐네. 너무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지금 이걸 해야죠.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래미 때문에 그 도시가 들썩이고 이런 적이 이제 없어요.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고 싶어 하고 이제 뭐 지금 없어요. 근데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 지금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는데 거기서 가려고 난리야 지금.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됐느냐? 라스베가스 전 도시가 BTS를 숭배해요. 거기서 공연을 나흘 동안 하는데 한 회에 6만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미 오픈하자마자 매진. 네 번 동안 6만 6천 명 곱하기 하면 20한 7만 명이 거의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흘 동안 27만 명의 관광객을 거기 동원해 줍니까? 라스베가스. 야, 그렇죠. 불가능하지. 이제 그러니까, 조각도 안 와. 그렇죠. 라스베가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1개의 호텔이 BTS랑 손을 잡고 BTS 테마 객실을 만들어. 근데 그것도 매진. 3시간 만에 매진. 11개 호텔 다 매진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K-POP 스트리트를 만들었어. 그래서 K-푸드들을 막 팔아. 여기에 가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아, 그래미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져요. 그러니까요. 라스베가스가 전부 다 그냥 K-POP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룹 중에 누가 있느냐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라스베가스처럼 해야지. 그래미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BTS 공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또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BTS의 공연을 누가 또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경상군이 왜 BTS 공연을 그래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국은 아티스트 알기를 정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요 톱10부터 해가지고 가요 순위 프로가 너무 쉽게 아티스트를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줄 알고. 예전에는 그랬지. 왜냐하면 국내밖에 없으니까.
근데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케이팝은 그럴 위치가 아닌데도 아직 그 버릇이 정치권에 남아 있어가지고 일정을 짜려면은 작년에 했어야지. 그쵸.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그런데 그것조차 없다. 이거는 사실은 처음엔 또 보도가 마치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어.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소속사도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정말 태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보세요.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그래도 그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BTS의 의사를 존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뭐 제안이 와. 물론 우리 행사하니까 와줘 이런 부탁은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오퍼가 들어가면 그중에서 BTS가 골라요. 사회적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어떨 때는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고 아, 정부 홍보대사는 안 한다니까? 근데 서울시 홍보대사는 해. 근데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유엔 총회에서 제안이 와. 그런 거는 일정을 빼서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상군이 한 짓은 뭐냐면 취임위원회가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압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 그랬냐? 이명박근혜 때 해봤거든. 이명박근혜 때 싸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왔었어요. 싸이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그 세계 투어를 막 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를 막 올려서 그러면서 빌보드에서 순위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YG 소속이었거든 그때. YG가 또 박근혜랑 너무 가까웠잖아. 박근혜가 오라 그런 거 취임식에. 그러니까 날라왔어. 그 글로벌 일정들을 다 빼고. 아, 그럼 미리 공표를 해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 너무 그러니까 이건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싸이의 인기가 그 다음에 하락한 거예요, 사실은. 아, 저는 이게 너무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사실 BTS가 유엔 총회 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있었던 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네. 비판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아,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 그지없는데 사실 싸인 네. 얘기도 하셨지만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그 뭐 정치권에서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종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지향점이 맞아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새로운 정부로 등극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하고 어떤 면에서 뭔가 뭐 어떤 지향점이 같나요? 거의 뭐 트로트 가수들 불러야 되잖아요. 아 그냥 무대 행사 동원하는 거잖아. 박군 이런 친구들. 자기랑 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 박군 얼마나 잘 맞아. 그 저 군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 나오고 이러잖아. 어? 그리고 이제는 부인이 또 LPG 출신에 또 역시 트로트 가수. 얼마나 좋아. 그렇게 부르면 되지. 왜 갑자기 BTS를 부르는데? BTS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든 입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바로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미랑 똑같은 거야. 지금 걔네들은 이미지가 너무 후지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맞아. 80년대 전두환 찬양하고 앉았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다 독재지. 아 이제 당선자 차원인데 국방부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상식과 법 이런 게 뭐가 있어? 물어보지 않았어. 그럼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선언해. 국방부하고도 협의도 안 했어. 이 발표하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이 선언을 해버려. 국민한테 여론조사 한번 했나? 여론조사는 의미 없대잖아 이제. 그냥 통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TS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지 않거든. 네. 자, 뭐가 이유냐. 군 면제 사항이 있잖아요. 아,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하는 짓이야. 쟤 신상 털어봐. 어? 쟤 조금 있으면 군대가? 야, 그러면 요거 하나 갖고 한번 딜을 해보자. 와봐. 야, 먼저 일단은 터트려. 군대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자 취임식 온다고 터트려. 터트린 다음에 제가 어우 우리가 언제 그런다고 했습니까? 그래?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만나서 그래서 거기서 야 이거 줄 테니까 와. 이런 식의 방식이 검찰식 방식인 거예요. 이 검찰식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미들이 해외에서도 아, 난리야. 아이고. 우리나라 해외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들이 이렇게 떠드니까 아뜩을 한 거예요. 아뜩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인수위원회하고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둘이 서로 딱 싸워.
인수위는 우린 몰랐던 사실. 자중지라. 취임식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이거 검토해보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서로 싸워. 아유, 오빠 입도 안 맞네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디어 누구한테서 나왔을까요? 김건희한테서 나왔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가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가 거장이시라면서 문화예술계에.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판도나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면서 김건희가. 그리고 공교롭게도 천공 스님이, 천공 스승이 그 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네. 용산에 BTS가 와가지고 뭐 취임식에도 등장하고 이러면은, 어? 그 분위기를 이끌고, 어? 이런 얘기를 다 했어, 이미. 그러면 이게 누구의 말이겠냐고. 인수위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김건희가 책임질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BTS를 자신들의 정치 장사에 이용할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이분들은 아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성수 평론가님을 특별히 모셔야 돼. 그래야 이상한 짓을 안 할 정도지.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 머리 도식을 해가지고 맨날 사고 칩니다. 제가 봤을 땐. 자,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대접들을 받았던 연예인들을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가수 나훈아. 나훈아가 이 정치적 보복 때문에 사실상 군대 끌려갔어요. 나훈아가. 해병대. 네, 남진도. 이런 진짜 지옥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 생음악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안가에 가서 노래를 갖다가 술자리 옆에서 했어야 됐어요. 대학생이. 그러다가 욕은 자기가 다 먹었잖아. 그럼. 무슨 힘이 있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그쵸.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탁월한 아티스트가. 무슨 죄야. 그런 일을 또 하겠다고 하는 거야? 제발 잘못된 과거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전 김성수 평론가님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마무리 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아마 없을 텐데요. 그래도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는지 아는 분들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친구의 친척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을 통해서 혹하고 보험을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막상 재난당해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화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지금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나이에 꼭 맞게 꼭 준비해야 할 보장 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하고요. 또 언제부터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도 아셔야 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은 못 받는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 무료 상담 받고 나시면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준 든든한 지킴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이 전화 한 통이면요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까지 해드리니까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도 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까지 만나봤고요. 너무 광고가 재밌다. 그러게, 쏙쏙 들어오네. 이야, 쏙쏙 들어오네. 이런 차이가 있구나. 광고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